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그림, 붓과 먹으로 그리는 우리의 그림입니다. 모든 그림은 구도가 좋아야 합니다. 어떠한 그림이든 선이 그어져야 어떤 물체가 만들어지고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선을 긋고 그 선의 모습을 보면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선에 감정이 있는 것이죠. 선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 그 훈련법에 이 마크 메이킹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선의 크기, 종류, 굵기, 농도, 이 모든 것들을 조합을 이루어 특정한 문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보는 산 또한 그러한 선으로 만드는 그림입니다. 사진에 있는 바닷가, 빨리 지나가는 저 배의 모습, 섬에서의 바다 풍경을 그립니다. 종이는 일반 종이, 붓과 먹의 전통 한국화 수묵담차의 그림을 시작합니다. 종이에 선과 점을 표현할 때 숨이 멎는 느낌을 가집니다. 숨이 멎는 시간. 모든 그림을 화가가 그리는 그 순간들은 명상의 시간, 치유의 시간입니다. 선을 긋기 위해 숨을 멈추는 고요의 시간. 스케치를 하며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이 갖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스케치를 할 것인가? 그 방법적이고 훈련의 내용은 다양하게 있으나 반복되는 훈련, 손과 눈이 동조가 되어 있는 그대로를 옮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바로 스케치 훈련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 투자해도 충분히 여러분들도 그러한 훈련 방법을 익혀 스케치를 만족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붓과 먹을 가지고 그리는 그림. 우리의 그림은 먹의 색의 다양성으로 인해 그 어떠한 그림의 스케치, 그림 그리기보다 훨씬 깊은 그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먹색, 묵색, 그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의 스케치는 그 자체만으로도 작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수묵화가 됩니다. 바위나 산을 그리고자 할 때 그 그리고자 하는 대상의 특징을 잡아 하나하나 반복되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준이라 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 준법. 그 준법의 다양성은 그리는 방법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가장 큰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위에 산의 모습들을 특정한 문양을 반복하여 그 질감을 표현하는 것. 그것을 준법이라 합니다. 반복되는 특정한 문양. 오늘의 그림, 바위 그림에도 준법이 적용되어 그림이 완성되어 갑니다. 그 준법과 더불어 먹의 농도가 짙고 연한 반복과 불규칙을 만들어 그림을 보는 이에게 바위의 질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것이 화가가 하는 그림 그리기 방법. 한국화만이 먹과 붓으로 표현하는 스케치가 갖고 있는 특징이고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먹그림, 붓과 먹으로 그리는 우리의 그림. 모든 그림의 색을 칠하기 전 그림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먹과 붓으로 완성시킨 그림, 수묵화. 여기에 우리는 아주 적은 양의 색을 더하게 됩니다. 그림을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한국화의 이러한 과정 속에 색이 칠하기 전 그리고 색을 칠하고 나서의 너무나 다른 모습들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그림, 수묵 담차와 갖고 있는 매력을 마음껏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온 힘을 집중시켜 스케치를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을 칠하기 전 작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스케치를 완성시키도록 노력하는 것. 좋은 그림을 만드는 결과를 가집니다. 바닷물결의 음영 또한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넣으려 하는 세밀한 작업. 그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훌륭한 그림이 완성되는 결과를 경험할 것입니다.